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이켜보면 참 좋았다고 생각되는 시절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행복했던 첫사랑과의 연애 시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해 노력했던 학창 시절이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60대 이상의 어른들 중에는 1980년대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참 살기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반에 50명 이상씩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했고, 짜장면이나 통닭튀김은 생일이나 졸업식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외식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한 반에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교실을 넓게 쓰고 있고, 거리에는 각종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지금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어른들은 도대체 왜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시는 걸까요? 1980년대에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른바 삼저시대로 불립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아주 많았고 경기는 활기를 띄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그때를 그리워할 만하죠? 이렇게 경제가 적당히 성장하면서도 물가까지 안정된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골디락스. 사실 골디락스는 아주 유명한 영국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발 소녀와 곰 세 마리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진 동화인데, 아마 이 동화 속 이야기만 잘 기억한다면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금발 소녀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오두막을 발견했지요. 그 오두막은 바로 세 마리 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침 집에는 곰 가족은 보이지 않고 탁자 위에 세 개의 수프만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아빠 곰의 숲, 차갑게 식은 엄마 곰의 숲, 그리고 적당히 따뜻한 아기 곰의 숲. 배가 고팠던 골디락스는 따뜻한 숲을 훔쳐먹고는 그만 아기 곰의 침대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출하고 돌아온 곰 가족이 아기 곰의 숲을 먹어버린 골디락스를 쫓아내버렸답니다. 자,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맛있게 먹었던 적당히 따뜻한 아기 곰의 숲, 바로 그 이상적인 상태를 경제에서는 그냥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2004년엔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중국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에 진입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런 골디락스를 응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대표적인 골디락스 마케팅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마트에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트에서 야심차게 만든 5만원 선물 세트입니다.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요? 주력 상품 양쪽으로 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들러리 상품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5만원이 가장 적당해 보이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들러리 상품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원짜리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10만원은 부담스럽게 느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마트의 주력 상품을 사게 된 거죠. 이런 골디락스 마케팅은 음식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찜이나 전골처럼 여럿이 함께 먹는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소중대로 각기 다른 사이즈의 메뉴를 만들어서 놓은 곳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중짜 메뉴가 가격이나 구성면에서 잘 만들어진 주력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보통 가운데 사이즈라고 하네요. 오늘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골디락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소녀 골디락스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